우리나라에서 열 번째로 큰 성씨가 수풀 임자를 쓰는 임씨인데요. 약 82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오늘은 이 임씨 중에서 뿌리가 되는 평택 임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씨는 현재 30여 본이 전해진다. 이 중 만 명 이상인 본관은 평택 임씨와 나주 임씨를 비롯해 8본이다. 중국 은나라 말기 충신이었던 비간의 아들 임견을 득성조로 하여 모두 한 뿌리라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씨는 나주 임씨를 제외하면 모두 당나라 말기 정치적인 화를 피해 신라에 망명한 임팔급을 도시조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임씨는 은나라 비간의 아들 임견을 원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또한 나주 임씨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임씨는 신라로 망명한 파락사 중에 한 명인 임팔급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임팔급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평택 임씨는 우리나라 임씨의 뿌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평택 임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시조 임팔급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망명하여 정착한 곳이 평택현 용포리이기 때문에 평택 임씨는 경기도 평택을 본관으로 삼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2만 5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평택 임씨에서 분적한 임씨를 모두 포함한다면 54만 6천여 명으로 임씨의 66%나 된다. 그리고 평택 임씨는 전갱영계와 충정공계 두 계통이 있다. 시조 이후 세 개가 실전되어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중시조를 모시고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 개를 이어오고 있다. 전갱영계는 고려 말에 세자 전갱영을 지낸 임세춘을 일세조로 하고 있고 충정공계는 고려 말 삼중대광 평성 부원군에 오른 임원수를 일세조로 한다. 또 각 계파를 살펴보면 전갱영계는 참판공파와 판서공파를 비롯해서 7개의 주요 계파가 있고 그 아래엔 다수의 파로 나누어져 있으며 충정공계는 부사공파, 사직공파, 삼청당공파를 비롯해 총 21개파로 이루어져 있다. 집성촌으로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금곡리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경칠리를 비롯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다. 특히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무라니 마을도 평택 임씨의 집성촌인데 일명 독립지사 마을이다. 불과 20여 호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12분의 독립지사를 배출하여 전국에서도 사례가 드문 마을이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임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모든 임씨가 함께 세운 것인데요. 여기에는 임씨의 시족사와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씨는 은나라 태정천자의 아들 비간공의 부인 진씨가 목야 장림산 석실에서 아들을 낳은 바 주나라 무왕이 장림산에서 낳았다 하여 성은 임씨로 이름은 견으로 정해주어 그때부터 임씨성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임견공이 임씨의 일세가 되시었다. 그의 후손 임원공의 고손자인 임팔급 공은 당나라에서 한림학사로 시작하여 병부상서로 계셨는데 당시 칠학사와 같이 신라로 오시어 도시조가 되시었다.